지난 목요일 새벽에 일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를 접고 포기하려고 했던 목사님이 거기서 힘을 얻고 이제 내가 이 쉼표의 기간이었다,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 하는 용기를 얻었다는 얘기를 어제 통화하면서 들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장거리 경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야 되죠.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한 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 하나 또 해서 인생은 장애물 경주다. 그래서 뭔가 하나 문제 해결하고 나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돌파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인생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장애물 경주 많이 해봤잖아요. 장애물 하나 통과하고 뛰어넘고 이러고 가면 끝날 줄 알지만 계속 장애물이 생겨요. 언제 끝날까요? 결승점에 가야 끝나요. 언제 끝날까요?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장애물 경주하듯이 끊임없이 이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고 또 넘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쉼표를 주십니다. 음악적 용어로 쉼표가 한 8개 정도 돼요. 그 쉼표에 따라서 박자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쉼표를 다른 말로 순표라고도 해요. 그건 뭐냐면 그 표시가 있는데 성악을 하거나 관악을 하거나 연주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숨을 가다듬어라, 숨을 쉬어라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쉼표를 주십니다. 때로는 질병, 때로는 가난, 어떤 고난과 역경 이런 걸 통해서 쉼표를 주시는데 이 쉼표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자기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이런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침표를 주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침표를 주실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장거리 경주자처럼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 있는 기간이 쉼표였어요. 그는 바로공을 뛰쳐나와서 그 허벌판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쉼표예요. 요셉이 애굽 광야가 요셉에게는 쉼표였어요. 그는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쉼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이 쉼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가라했지만 불순종하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멋대로 하다가 결국 바다에 던짐받고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보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며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도 반역을 당하고 많은 반역자들에게 쫓기던 시절인데 그게 그에게는 쉼표였어요. 거기서 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쉼표와 같은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도 오셨을 겁니다. 육체의 질병, 물질적 가난, 인간과의 갈등, 직장 혹은 사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쉼표가 될 수 있지만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멈춰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쉼표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참고 극복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쉼표를 통해서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앞세우면서 자기가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니 뭐 여러 교회를 섬겼느니 그래서 이제 지쳐서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편안히 노후를 보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하나님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자기가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요. 이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민족적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체적으로 늙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약해지지 않고 마음 약해지지 않고 언제나 청년의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영적 청년의 정신을 갖는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그 기백을 잃지 않고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받을 때가 됐다, 죽을 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을 주신다라고 외쳐요. 그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죽을 때까지 최선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예요. 왜? 죽음을 맞이해야만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인데 죽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우리가 봉사도 언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봉사의 성격과 또 어떤 범위 이런 건 다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 가는 건데 아브라함도 100세에 그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요,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자기 나이 100살, 사라 90살, 이제 생식 기능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신앙의 연조를 더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상해요. 속 터져요. 아니,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오히려 세월이 흘러가서 믿음이 개차반으로 변해요.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가 나이가 먹을수록 더 뜨거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더 충성스럽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에 자신이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이 사람 이렇게 정했어요.
어차피 제목 설교이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좀 짭박하게 정해야 돼요. 유튜브 보면 제목이 막 거창해요. 굉장히 막 관심 갖게. 들어가면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 들어오라고.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제목이라도 거창하게 붙여야 되겠다. 이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누구지? 유목사. 나는 성경에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좋아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난 갈렙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가 매력을 느낀 뒤로 갈렙을 참 좋아하는데,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시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 안 있으면 이거 그냥 헛일이에요. 괜히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어질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현장에 그냥 왔다 간다는 건 무의미한 일이에요. 무익한 일이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 예배하는 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드리는 이 한마디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다 할 때 진정성 있는 거고 진지함이 있는 거고 우리가 긴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찾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심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이걸 변함없이 믿었는데, 한때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갈렙은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돼가지고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장대에다 큰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옵니다.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 가는 거 반대합니다. 가지 맙시다. 가보면 땅은 좋은데 우리가 거기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덩치가 되고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거기다 대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조족지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 거기 가지 맙시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 막 갑자기 간담이 싸늘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담이 싸늘. 막이 좋아하는 소리하고 불신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 겁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꼭 이 짓 해요. 간담이 싸늘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 보고는 현실입니다.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들의 신은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갑시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보면 백성들을 안돈시켰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0% 만족이라는 게 있을까요? 여기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100%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 감정과 비위에 거슬리는 것 때문에 불평불면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안정시키는 갈렙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많아야 교회가 은혜가 되고 잘 되지. 아이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해서 맞장구 치면서 짝짝꿍이가 되는 사람 많으면 교회 말아먹는 거예요. 갈렙은 10사람의 보고 앞에서 겁을 먹고 간담이 서늘했던 백성들을 안정을 시키면서 희망을 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떠난 사람은 뭐 소수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도 설계 중이고 허가 안 나와서 그런데, 저 옆에 있는 건물 저거 이제 헐고 우리가 비전센터 새로 세웁니다. 100억이 넘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아유 목사님 지금 이자가 얼마나 비싼데. 뭘 비싸요? 그 이자가. 아이고 그 이자 감당 못하려.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저 빨간 벽돌 건물 질 때 우리는 그래도 싸게 쓴 이자가 18%짜리 썼어. 다른 사람들 24% 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되더라고요.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뭐 이율 높아진 거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나라가 그래요.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이라는 나라 한번 헛기침하면 온 세계가 전부 독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해요. 지금 그 나라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올리는 바람에 모든 나라가 다 그냥 절절절절 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아주 저리였던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아파트 이자 그 대출 받은 거 막 올라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백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당당해야 돼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에게 안심을 주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1장 42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전쟁하다가 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 지금 수양관 공사하고 있고 뭐 그건 뭐 하려고 하겠어요. 나도 한 살 두 살 나이가 점점 더 먹어가는데 뭐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내 목회 일선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노후 보내면 되지 뭐 때문에 하겠어요. 금리 올라간다는데 겁주는데. 그러나 우리는 도전하는 갈렙처럼 도전하는 믿음, 도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갈렙이 몇 살인지 알아요? 85세예요. 85세. 2부 예배 때 서울순 서순자 권사님한테 연세 몇이냐고 그랬더니 82세라고 그래서 아이고 한참 젊었네 내가 그랬어요. 뭐 이성순 권사님은 연세가 좀 많지. 90 넘으셨나 이제? 80. 아유 젊어. 처녀야 처녀. 왜? 갈렙은 지금 85세예요. 누구나 이 정도 나이 되면 모든 거 손발 다 놓고 그냥 뭐 노후를 어떻게 좀 안정되게 편안하게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꿈만 꾼 이런 나이예요. 그런데요 갈렙은 지금 85세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산지가 헤브론 산지인데 거기는 아주 험한 산악지형이에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기겁을 했던 사람들이 아낙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힘센 이런 그 이방족속들 이들이 버티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정복을 했는데 이걸 못 뺏은 거예요.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자기들을 정탐 보냈을 그때나
지금 85세,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자기는 여전하다 이래요. 여전. 이 단어가 참 눈에 들어와요. 여전하다. 시종여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심을 그렇게 많이 버려요. 저도 여러분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시종여일하,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시종여일했어요. 하나님께 거는 기대가 시종여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갈렙도 분배받은 땅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위치였어요. 구태여 목숨 걸고 고생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청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뭐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한 일도 없으면서,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아이고 이제 다 내려놓고 쉬겠다고. 그럼 딱 방법은 하나. 하나님이 마침표 딱 찍어서 데려가면 끝나. 죽고 싶어요? 죽고 싶으냐고. 살고 싶으면 숨쉬고, 살고 싶으면 움직이고, 살고 싶으면 눈 뜨고 있어. 그 말. 절대 화장터도 안 넣고 무덤에도 안 넣어요. 숨쉬고 눈 뜨고 심장 뛰면 살아있고 눈 감고 숨 멎으면 죽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 신앙의 마침표 찍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일삼아요. 젊었을 때는 애가 어려서 못한다고 하다가, 중년쯤 돼가지고는 애들 뒷바라지에서 돈 벌어야 돼서 못한다고 하다가, 이제 나이 좀 먹으니까 힘없어 못한다고 그러고, 어디다 써먹어 그럼? 그럼 언제 할 거야 일을? 11절에 갈렙은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본문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충성이 뭐예요? 충신. 충신은 임군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그래요. 자기 맡은 일에 변함없이 잘 감당하는, 충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충성되다. 그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지금 사회적 현상, 시대적 상황, 이런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못한다는 믿음, 못한다는 생각 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네. 내가 지금 옛날 성경이에요. 저 쓸데없이 성경 바꿔놔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그거 옛날 감성에서. 자, 그럼 빌립보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세요. 이 믿음 가져야 마음 약해지지 않고, 이 믿음 가져야 몸 약해지지 않고, 이 믿음 가져야 여러분 인생 행복하지. 저는 못한다, 안 된다. 미국의 성공연구가 지그지글러 박사가 벼룩을 실험했죠. 벼룩이 점프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뭐 조그만 자기 몸에 뭐 수십 배를 뛰는 그런 곤충인지 뭐 벌레인지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리상자에 담아놨어요. 뚜껑 닫았어요. 처음에는 점프를 열심히 합니다. 그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는 벼룩이 뛰질 않고, 또 우리 속담에 벼룩이 뛰어봐야 벼룩이다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뛰질 않고 그냥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상자의 뚜껑을 열어놔도 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어다녀. 벼룩은 이미 뛰어봐야 벼룩이다. 나는 안 뛴다. 안 뛴다. 이게 딱 지배를 하는 거예요. 메이어라고 하는 박사가 이 메기와 금붕어를 어항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유리 칸막이를 중간에 놓고 한쪽에는 금붕어 한쪽에는 메기를 넣는데 메기가 금붕어 잡아먹으려고 순삭같이 달리다가 가운데 유리 칸막이에 탁 부딪혀가지고 획 돌아서고 또 먹으려고 하다가 탁 부딪히니까 또 획 돌아서고 이걸 반복하더니 나중에는 유리벽에 부딪히기도 전에 고기 쪽에다 싹 돌아오고 싹 돌아오고 나중에 칸막이를 빼주는데 여전히 금붕어 저기 있는데도 가다 획 돌아오고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 속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꽉 가지고 있으면 세상 만사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소극적인 생각을 가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자. 지금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된다고 하고 성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노방전도 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중단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잊어버린 이런 사람들 지금 많이 만나서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를 않는 게 문제지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코로나 지나고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자유를 얻으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또 훨씬 더 쉽게 교회로 데려올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부지기수로.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지만 소극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피동적이야. 교회에서도 피동적인 사람은 겨우 시키는 거나 끄여 간신해. 능동적인 사람은 일이 보이고 자기가 할 역할이 보이고 막 빠리빠리빠리빠리 해요. 직장에서도 그래야 살아남지. 그렇다면 직장에서 도태돼요. 퇴출되거나. 세 번째,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주 무질서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 많이 보죠. 그런데 갈렙은 예의가 바랐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등한 관계, 동등한 위치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만 해도. 그런데 모세가 떠나면서 바톤 터치를 여호수아에게 줘요. 그래도 1인자와 2인자의 위치로 상호 관계로 관계 바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임의로운 관계인데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서 여호수아에게 결재를 득해요. 우리들 같으면 어이 여호수아, 자네 말이야. 자네하고 나하고 모세가 하던 얘기 기억하지? 그때 우리가 그 정복하는 땅 다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직 저거 헤브론 산지 못 하고 있잖아. 내가 가서 뺏을게. 알았지? 간다. 이렇게 걸렁걸렁 할 거예요. 그런데 깍듯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동의를 구해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고 내 나이 85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영육이 건강한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가게 해달라 하고 청구하는 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이 산지 내게 줘라. 이게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중하게. 여러분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들 노가다라고 그러잖아요. 노가다. 일본말로 가다가 없다. 기본이 없다. 기본이 안 된 사람들 이거 노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가다파는요 객지 벗은 10년 벗은다고 하고 그냥 10년 더 어이 이형 김형 어땠어? 막 이래요. 이게 노가다들이야. 교회가 노가다판되면 이 공동체가 다 무질서하고 깨져요. 내가 지난 금요일날 11시 40분까지 세미나 했는데 앞에 앉아있는 청년 자매가 있길래 자매님 몇 살이요? 그랬더니 25살이래. 내가 26살 오빠거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이 동그랗더라고. 그 다음에 거기는 뭐 그렇게 여기 연세대신 권사님처럼 그런 분들은 금요기도에 못 봐서 이성순 권사님이 83세라는데 내가 몇 살이냐? 84세 어른이야. 네.
그래서 목사의 나이는 고무줄 나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건방 떠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예의 바르게 대할 때 우리가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받고 그 말씀에 긴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당신 하나 도친 게 지인데 뭘 그래? 이렇게 우습게 보는데 은혜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이 부대 오신 장로님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나랑 동갑이더라고. 66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한번 잘 믿어보자고. 인생 마무리 단계 잘 해보자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비결이 그 지도자를 존중하고 목사를 주의 종으로 존경할 때 은혜를 받지. 그건 자꾸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막 고깝게 듣고 막 반발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나이는 고무줄 나이야. 그래서 우리 자매한테는 한 살 위에 오빠야. 그래야 청년들이 좋아하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아빠보다도 훨씬 우리 할아버지 뻘이야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는 어린 아이들부터 연세 드신 노인들까지 다 상대하고 같이 뭔가 동화가 될 수 있는 이게 최상이야. 최상. 앞으로 까불지 말고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한 살 위에 어른이다 이래야 은혜 받지. 아니 우리 목사님 우리 막내 아들 뻘이야. 아니 우리 목사님 내 막내 동생 뻘이야. 그래 어쩌래 왜?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내가 나이가 그나마 조금 먹어도 다행이지. 내가 이 교회 개척했을 때 서른 살이었어요. 얼마나 웃겼겠어. 서른 살. 서른 살짜리가 큰 소리 빵빵 치고 목회하는데 참 웃겼을 거야. 그래도 따라줬어. 그대로 그래도 주의 종으로 인정해줘서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오늘 1시 20분에 우리 교회 30년 동안 장기 근속한 사람들을 명단을 뽑았는데 물론 더 젊은 사람들 더 있죠. 어릴 때 와서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뭐 30년 이상 되고 했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30년 이상 된 사람들 뽑아라. 제주도 여행 시켜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주리하러 서울 가다가 차 안에서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비행기표 자기들이 끊고 뭐 비행기표 나 저가 타고 다니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에어아시아 그거 26만 원이야 그거. 나 대한항공도 못 타요 비싸서. 선교지 갈 때 그거 타는데 짐은 7kg만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핸드캐리 해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들고 다녀야지. 무거우면 또 안 돼. 그것도 오버차지해서 노상 나가는데 그건 비싼 거 탈 수도 없잖아 또. 그래서 비행기표는 자기가 끊고 지상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의논해 보려고. 그렇게라도 해서 필리핀을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주는 게 좋겠니? 그냥 돈 아무것도 안 내고 제주도 한번 갔다 오는 게 좋겠니? 물어봐서 좋다는 대로 시켜주려고. 근데 일부가 아이고 필리핀 가는 게 좋겠다고 가지고 26만 원 주고 끊고 그게 좋겠다고 또 그러더라고. 아유 저 첼로 연주하는 우리 김기현인가 청년이지? 아유 아주 인물도 깔끔하게 꽃미남으로 생겨가지고 원래 그거 지금 이거 첼로 타서 직업은 아니잖아. 다른 직업이지. 그때 간증 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가지고 높아지고 그 청년인데 또 첼로를 부전공을 했는지 전공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박수 한번 해줘. 이런 청년들이 많아져야 되고 복 있는 청년이군 말이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자꾸 몰려와가지고 얼마나 활력 있는지 몰라요. 아, 그래서 목사가 우리 저 형제보다 한 살 위에 형아라고 그래야지 재미가 있지. 아이고 우리 아빠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아.
이러면 나 물러나라는 것밖에 안 돼. 또 연세드신 권사님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청년밖에 몰라 우리 늙은이들을 외면해. 그럼 또 저분들이 날 싫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예의범절, 이 갈렙은 정중하게 예의를 지켰어요. 예의를. 제가 지난 금요일 나가서 그 교회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감사하다. 그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물었어요. 답은 내가 단다. 답 달지 말아라. 괜히 틀리면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했고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30살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 낯선 수원 땅에서 허업을 번에 개척하고 여기다 청춘을 불태웠고 생명을 건 교회가 이 교회인데 그럼 누가 교회를 가장 사랑하겠냐고 물어보면 잔소리지. 그게 두 말하면 잔소리고. 왜?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잘못되게 할 리가 있고 성도들 잘못된 길로 갈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런 사람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 아직도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한두 명 있을지 몰라. 한두 명. 우리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한 장면을 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신방 가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저도 휘하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오라면 오고 저대로 가라면 갑니다. 그냥 바쁘신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이렇게 뭔가 상황한 게 질서 속에 산 사람은 교회 와서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듯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은 껍벅 죽어가지고 그냥 뭐 회장 받들듯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가다 파는 뭐 목사나 나나 뭐 도친 개친인데 뭐 이게 전부 노가다들이야. 노가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 받지 말고 품위 있게 놓으세요. 품위 있게. 그럼 내 말이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14장 40절 다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는 품위 있게 행동하고 질서 있게 교회를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무식하고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쓸 데가 있어서 여기다 세워놓고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 갈렙같이 믿음의 사람, 도전의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헤브론 산지는 다른 지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런 산지예요. 왜냐하면 아낙 족속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또 별로 보니까 산악지형이고 이래서 관심도 없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나 하기 좋아하는 일은 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 이게 진짜 보배로운 성도고 귀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대목 가운데 갈렙이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온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말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믿음이었다 이 뜻이에요. 우리 이런 믿음 가져보십시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믿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쏙 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목사, 쏙 드는 장로, 쏙 드는 권사, 쏙 드는 집사, 쏙 드는 성도 됩시다. 쏙 들었다. 쏙 들어. 하나님이 아주 너무 좋으신 거예요. 쏙 들었다. 마음에서. 마음에 쏙 들으면요. 주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들면 줬던 것도 뺏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이 막 줘요. 막 줘. 막 줘. 막 줘. 막. 할렐루야. 다 갈렙 같은 믿음 가지고 이 산지. 이 산지는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사업장일 수도 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